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대포차 명의 넘기기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꼭 원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9244 판결 대포차 명의 넘기기 사건이고요. 사건명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 사건입니다. 인수니까 명의로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명의를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청구한 소송입니다. 또 원고는 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상고인이니까 패소한 거죠. 피고는 차량 유통업자, 아마도 중고차 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상고 기각되니까 결국은 끝내 패소했습니다. 결국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기 명의를 딴 사람에게 넘기는 걸 실패하게 된 거죠. 사실관계를 찾아보면 원고는 차량 소유자 였는데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차용하고 서류로 모두 제공했습니다. 근데 피고 유통업자는 성명불상자한테 매수해가지고 700만 원에 차량을 다시 매도합니다. 이 성명불상자이기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받은 것도 아니죠. 결국 이 사람은 다시 누구한테 사서 누구한테 넘긴 겁니다. 근데 누가 산지도 모르고 다시 넘겼을 때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문제는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 명의를 차량 양수인한테 넘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넘겨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수인, 그러니까 산 사람이 등록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는 인수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계속 이렇게 양도된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록에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과 현재 양수인이나 그 중간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인수 절차, 등록 명의의 인수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결국, 실무적으로 대포차 명의는 사채업자에게만 넘길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채업자한테 넘기려고 소송하면 무섭죠. 어쨌든 사채업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포차가 내가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사채업자가 이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버릴 경우에는 명의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 사채업자한테 가서 그 상대로 명의를 넘기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차량 뭐 과속 뭐 딱지라든지 이런 거 계속 날라오고 자동차 같은 거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일상생활에 자주 발생하고 또 변호사님들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